내일장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내일장이 이제 다음 주가 되는 거죠. 5월 첫 주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 전문가와 계속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 팀장님,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5월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좀 간단히 듣고 네 간판주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 이제 후반부터 좀 계속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일단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주도 조금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간 시장이 약간 백오데이션이다 보니까 지금 콘텐고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세팅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외부적으로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뭐 수출도 올라갔고 뭐 코스피 전망치도 올라갔고 뭐 FOMC도 상당히 뭐 친화적이고 다 좋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이런 세팅을 통해서 결국 어떤 그런 외부와는 상관없는 좀 세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맞춰져야만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번 그런 외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몸을 사리자 하셨는데 뭐 또 증권가에서는 그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듣고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로 E&D를 선정해 오셨는데 그렇죠? 네, 선정 네.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했죠. 100일 기념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뭐 탐소 배출 감소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ESG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환경 부분에 상당히 좀 뛰어난 어떤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저감장치 쪽에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좀 유일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환경 부분 말고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소립경 밀도를 좀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고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설비 증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따라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첫째 주 이제 첫날 좀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3만 원,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민수 대표님,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마감 시보 맞추는 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서 네. 시간이 좀 늘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BNK 얘기해 볼까요? BNK는 아까 네.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BNK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 네. 네 부산은 경남입니다. 그렇죠. 예, 얘기하실까봐. 모를까봐요. 예,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얘가 아까 한 얘기고. 네. 지금 내일장 간판주 얘기 좀 해봐죠. 네. 네, 일단 시장 얘기는 안 물어보시나요? 시장 얘기요? 예. 해주실래요? 5월장? 그냥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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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주. 5월장 해주시죠. 네. 네, 5월장은 5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불금입니다. 그러니까 불금을 좀 즐기시고요.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좀 털어버리시고. 근데 변동성은 커질망정 또 네. 기회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지면 또 살 기회긴 한데 살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 보니까 현금 좀 마련하고 시장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 내용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는 몸살이자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뭐 없어요 결론이. 네, 그냥 네. 바로 간판주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현대차증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증권주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분기 최대 실적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IB 부문 쪽에서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고요. 물류센터 투자를 잘해서 수수료가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따른 앞으로 IB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리테일 부문 괜찮은 거는 증권사 공통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대차 증권이다 보니까 뒤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아까 노루가 뛰어다닌다고 하셨는데 네. 이 회사는 현대차가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퇴직연금만 1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깔아놓은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겠죠. 네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변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는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분기 실적에 육박하는 시총이다 그러면 완전히 저평가죠.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 배당이 675원. 지금 계산하게 되면 4.8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네. 예, 한 5%는 조금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네. 쪽에서 PBR 0.46배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 당장 일단 월요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앞으로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증권주의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그냥 지금 일단 시초가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권주들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 그러면은 앞으로 한 2분기에도 기대해 볼 만한 증권주 섹터라 볼 수 있습니까? 2분기에는 아마 어떤 지금 거래대금 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적을 수는 있어도 아마 이런 2분기부터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은 거의 다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저평가가 심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싸다란 관점 쪽에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출연 전문가께서는 증권주에 대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난다면 대형주 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분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표님 의견 궁금해서. 저는 그냥 싼 거는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중소형 증권주를 좀 담는 게 좋겠다. 네, 앞서서 그 BNK도 그 문제의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부산 경남 그쪽도 지방은행주가 훨씬 더 쌉니다. JB금융지주나 말씀하셨던 DGB 모두 다 더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노린다면 그쪽을 노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유머는 창의적으로 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과 전망 감사합니다.